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하며 자주 나는 여행자 존입니다. 현재 저는 부산역 앞에 나와 있고요. 제 자전거 인디도 함께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시 6분이고요 잠시 후 7시 19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때까지 시간을 좀 때워야 되는데요. 자, 할 것도 없는데 저 한번 가볼까요? 이게 뭐 하는데요? 근데 텍사스 스트리트가 뭐야? 텍사스 여기? 약간 텍사스 환전소가 보이네요. 약간 이태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차이나타운도 같이 있네. 약간 외국인 거리 그런 건가 봐요. 차이나타운은 인천이 크긴 크구나. 와, 이 집 뭔데? 줄 서 봐. 와, 이 집만 장사 잘 된다. 만두 빵 파는 곳, 만두 빵. 여기도 그거 있네, 이거 있네요. 삼국지 벽화 거리. 초량 근대 역사 갤러리. 오, 느낌 있다, 이거. 기차 다니고, 해안 옆으로. 30년대 부산아. 저 북내산인가 보죠, 저게? 영도에 있는? 와우. 그럴싸한데요, 여기는. 50년부터는 차도 있고요. 와, 판자촌 봐. 피난민촌. 그때 이제 전쟁 터지고 피난민들이 다 부산으로 몰려와가지고 인구가 거의 두 배가 불어났던 초량의 근대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부산 구백제병원이라고 한 100년 좀 안 되는 건물이네요. 멋있는데요.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종합병원이래요. 현재 시각 4시 40분. 더 이상 할 것도 없고요. 터미널 안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슬슬 날씨가 추워지네요. 쌀쌀합니다. 일단은 자전거를 선적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주 안내를 친절하게 잘 해주시네요. 네, 제가 오늘 타고 갈 배가 보입니다. 웅장한 모습이에요. 제주를 돌만한 건강이 좋은지. 최고가 142면 고혈압 1단계구나. 아이씨, 고혈압이야? 최저혈압 75면 정상 아래인데? 저혈압인데? 괜찮은 건가? 현재 시각 5시 12분이고요 배는 7시 출발이니까 뭐 한 30분 전부터 승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요거 3등실 51,500원. 근데 이거 인터넷에서 하면 46,500원 했어요. 7시까지 다음날 아침 하룻밤 꼬박 가는 거예요. 12시간 그냥 자면 됩니다. 자전거는 공짜. 3등실은 이거 군대 같은데? 내무실? 돈 조금 더 쓰고 여기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등실. 3등실을 찾겠습니다. 3등실. 아까 진짜 군대 같아. 진짜 군대 같아 여기. 매트릭스도 군대 느낌. 레스토랑 안 한대. 레스토랑 안 해요, 레스토랑. 밥 어디서 먹어? 편의점이 하나 있네요. 편의점은 출항 후 10분 뒤에 오픈을 하고요. 맥주 한캔 먹는 게 또 예의.
코모 올리고 세이브 트루. 아, 흔들립니다. 막 흔들려 지금. 햄버거도 있습니다. 햄버거. 잘 먹었습니다. 10시쯤 잠을 자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할 것도 없고 지금 인터넷도 너무 느립니다. 일단 좀 씻고요. 아, 수건을 안 가졌어. 수건. 내 자전거에 있어요. 수건. 편의점에서 수건 사야 된다는데 4,500원? 미쳤어? 아무도 없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목욕탕 같이 생겼어요. 목욕탕 의자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저쪽 끝에 냉탕 같은데 여기 온탕이고 이 안에 있는 수건을 보니까 부산 제주 여객선이라고 이거는 아마도 VIP실이나 스위트룸 그런 데는 제공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3등실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게 뭐냐 매트리스 밑에 깔라고 준 건데 이걸로 몸 닦으려고 했는데 그냥 말렸습니다. 금방 말라요. 머리도 짧아서. 드라이기 있었잖아. 드라이기로 말렸으면 금방 말렸잖아. 따뜻하게.